안녕하세요. 키즈짱 종이접기 따라하기 시간의 별국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돛담배를 만들어 볼게요. 이 돛담배. 저번에는 이제 봉투를 만들었는데 이번엔 진짜 돛담배를 만들어 볼게요. 이게 먼저 색종이를 이렇게 마른 모로 두고 시작을 하시고요. 이렇게 뒤로 보이게.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바늘을 접었다가 펴입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가로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반으로 이제 접었다가 펴시고요. 네.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중심에 맞춰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접습니다. 접으니까 꼭 딱지 같죠. 우리 돛담배 만드는 건데 왜 딱지를 만드나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. 네, 이것이 이제 나중에 돛담배가 됩니다. 돛담배 만드는 맞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점선대로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으시고요. 대로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됐죠? 네. 그 다음에 귀퉁이를 이렇게 점선대로 사선으로 뒤로 접었다가 펴세요. 뒤집어가지고 접었다가 펴시면 잘 됩니다. 네. 그 다음에 옆에도 똑같이 접었다가 이렇게 펴주시고요. 다음에 밑에 부분을 똑같이 접었다가 이렇게 펴시고요. 그 옆에도 똑같이 접었다가 펴시고, 다음에 이렇게 다 접었으면 이렇게 뒤집습니다.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점선으로 사선으로 접었다가 이렇게 접었다가 펴세요. 이렇게 접었다가 펴시면요. 네. 이러면 이제 접혀진 부위가 S자 모양 같이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방향, 이쪽 방향으로 이제 사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네, 여기까지 했고요.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손을 넣어서 점선대로 벌려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집 모양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벌려가지고 접습니다. 네, 이제 배 모양새로 돼가죠. 만들려 있는 건 이겁니다. 이제 점선대로 뒤로 이쪽으로 이걸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접으세요. 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쌍배가 됩니다. 네. 이 상태에서 이제 완성을 시킬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만들 거는 좀 더 다양한 걸 만들 이제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종류의 배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종류의 배도 만들 수 있어요. 이번에 오늘 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
다양한 모양의 돛단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종이접기입니다. 네. 이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걸 볼게요. 이제 쌍배 상태에서 딴 걸 또 만들 수 있어요. 살표 안에 종이를 위로 잡아 당겨 펼쳐보세요. 펼치는 게 좀 어려운데 당겨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펼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펼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이게 펼쳐가지고 접으면 이렇게 되죠. 네, 돛단배가 됩니다.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돛단배를 만들 수 있어요.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더 복잡한 걸 만들어보기로 해요. 이제 반대쪽을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위로 잡아당겨 펼쳐가지고 위로 잡아당겨가지고 이제 펼쳐가지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돛을 이제 만들어주고요. 좀 어렵습니다. 이 부분이 펼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이게 쌍돛담배가 된다.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예요.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된 것을 만들어보기도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려면 이 상태에서 점선대로 오른쪽 한 매를 왼쪽으로 넘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. 이렇게 한 매를 이렇게 넘겨줍니다. 넘겨줄 때 여기가 지금 잘 안 펴질 수도 있는데 펴주시고요. 과감하게 이렇게 펴주시고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점선대로 한 매만 접어내주세요. 이렇게요. 이렇게 됐죠. 네, 됐습니다. 이렇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점선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요, 이거를 점선대로 왼쪽 한 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세요.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. 네, 이 상태에서 점선대로 접어 올리세요. 대로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내리세요. 됐죠? 그 다음에 요 밑에를 접어 올리세요. 이렇게 올리시고요. 네. 이 상태에서 또 접어내리세요. 좀 어렵습니다. 네. 거의 다 돼갑니다. 다른 돛단배가 됩니다. 이렇게 펴면은 이제 돛단배가 돼요. 네, 이렇게 됐죠. 돛단배 됐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이런 돛단배를 이제 만들 수 있어요. 이제 돛단배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도 누군가를 또 태워보겠습니다. 내야 여기 타봐라. 네, 곰탱이를 태워봤습니다. 잘 안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곰탱이를 태워봤습니다. 네, 또 담배 만들고요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별국이었습니다.